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2022년, 그죠? 첫 번째, 제 1회차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죠, 그죠? 2002년 3월 5일 날 시행했네요. 아직도 요 때는 CBT로 전환되기 이전 시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가 정확한 기출 문제다 이거죠. CBT가 2002년, 2022년 마지막 회차부터 CBT 컴퓨터 베이스 테스트로 바뀐 거죠. 그죠? 지금 그래서 요거는 3월 5일 거는 CBT 전환되기 이전 실지 기출 문제다. CBT로 전환되고 나서는 기출 문제가 정확한 보고는 아닌 거죠. 그죠? 사람마다 다 틀리는 거. 시간마다 틀리고 사람마다 다 문제 자체가 다 틀린 거니까. 1과목 가스 유체 약화 볼까요? 1번 관 내부에서 유체가 흐를 때 흐름이 완전 난류라면 수두 손실 수두 마찰 손실 얘기하는 거야 뭐. 마찰 손실 수두라고 하면 되겠네. 일반적으로 뭐 난류 흐름에서 마찰 손실은 달시 회복식을 써요, 달시. 그럼 뭐 유속과의 관계니까. HL은 F, 관마찰 개수. 직경, 관 길이. 이 지분의 V 좌승. 요걸 속도 수두라고도 하고, 그죠? 네. 속도 수두, 관마찰 개수 비례한다. 그럼 뭐, 수두 손실은 3번이에요, 3번. 속도의 제곱, V 제곱에 비례하죠? 네. 손실 수두는 V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죠? 3번. 어려운 거 아니에요? 2번 볼까요? 다음 중 정상유동과 정상유동. 정상유동이라면 유동 특성, 특히 유속. 정상유동. 그냥 유속이라고 그래요. 유동 특성, 대표적인 게 유속. 유속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거예요. 일정한 거죠. 시간이 경과해도 유속이 변화하지 않는다. 일정하다. 그게 정상유동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V를 라운드 V를 뭐 미분했다고 치자고요. 시간에 따라서. 라운드 T의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유속의 변화가 0인 거죠. 일정, 유속이 일정하니까. 유속의 변화가 시간에 따른 유속의 변화가 0. 유속이 일정하다. 시간의 경과에도 유속은 일정하다. 이걸 정상유동이라고 한다. 1번이에요. 3번 볼래요. 물이 23 유속을 줬네. 메타포 세크. 수직 방향으로 분사됐을 때 손실을 무시하면 약몇 미터까지? 뭐 속도 수두네. 몇 미터까지 물이 상승한가? 수두로 나타내라잖아요. 속도 수두예요. 속도 수두. 에치는 이 지분의 V 좌승이에요. 유속을 수두 메터로 환산하는 방법. 그게 속도 수두죠. 유속을 속도를 수두로 변환시키자. 이 지분의 V 좌승. 뭐 그대로 넣으면 되네. 2 곱하기 9.8. 비교적 용이하네 문제들이. V가 얼마야? 23. 그죠? 그럼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얘는 어디서 나왔어요? 얘는 속도 수두. 속도 수도 에치는 이 지분의 V 좌승이라는 것은 토리첼리 식에서 유도해 오는 거죠. 토리첼리. V는 루트 이지에치. 유속은 루트 이지에치. 이거와 이거 관계 같은 거. 이거와 이거의 관계. 여기서 루트를 없애면 이게 토리첼리 식이 아니에요. V 좌승은 이지에치. 여기서 고로 에치는 이 지분의 V 좌승 이렇게 된 거죠. 뭐 간단한 가장 전형적인 간단한 것만 내고 있어요 지금.